아니 근데 네. 아 이게 참 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네요. 아 저희가 의외로 오늘 그래도 첫 회지만 그래도 몇 분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5시 네. 24분이에요.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요. 네 저희 왜냐면 6시가 되면 예. 그 감독님들도 셧다운! 셧다운! 건너가 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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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국민대 학생들이시군요. 아 잠깐만 일로 예, 예, 예. 어, 예. 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1사학번 재학생이고 이번에 복학한 김태범입니다. 아 태범 씨. 16학번 경제학과 박희상이라고 합니다. 아, 다들 이번에. 지금 저 제대하고 이번에 복학을 하시네. 네. 신입생일 때 하고 물론 이제 지금 복학할 때 기분이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 신입생 때가. 아 2014년이니까. 네 그렇죠. 아. 왜냐면 사실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네. 군대에서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자기야 인터뷰 꼴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너무 길어요. 취미가? 아 취미가요? 뭐 내 질문이? 뭐가 길어요? 취미가요? 뭐가 길어요? 취미.. 아, 질문이 어떤 거예요? 갑자기 취미를 좀 물어보셔가지고. 아 네. 캐릭터 있으시네. 누가요? 이 친구요. 누가 있으세요? 이름이 범태 씨? 태범입니다. 아, 자기야 네네네. 먼저 퇴근을 아, 아니 조기 퇴근을 해야 아니요 됩니다. 저는 프로기 때문에 저희는 6시에 아, 아니 그 우리 저기 태범 씨하고 우리 저 희상 씨가 지금 요번 여름 뭐 휴가라도 좀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여행이라도 혹시 뭐 좀 해외로 가시거나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만만치가 않아서 네. 쉽게 생각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만약에 두 분에게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가실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물론이죠. 만약에 아~ 그 여유 자금 생기면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중국 가고 싶어요. 중국. 저는 그냥 영국. 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아. 경비는 한 어느 정도 있으면은 중국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 값만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하신 금액? 일주일 간다 생각하면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아니 이거 비행기 경비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자. 그러면 네. 이 다섯 문제를 연속으로 맞추시게 되면 100만 원을 바로 현금 지급기에서 뽑아서 바로 상금으로 드려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준비되셨죠? 예. You kiss?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태범 씨가 먼저 시작할게요.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나라를 3번 먼저 하겠습니다. 정답.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2번 워라벨 하겠습니다. 2번 워라벨. 정답! 히로에락에 속하지 않는 것은 찬스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검색 눌렀는데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1번 사랑입니다. 정답! 아~ 예. 아, 가자! 가겠습니다. 아. 자,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1번 이방원 하겠습니다. 정답! 아, 예. 가자! 어딜 가요? 어딜 가요? 중국 가자! 자, 지금 저... 야, 아까 히로에락에서 애만 알았어도 여기서 찰스만 그러면... 아~ 마지막 문제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지금 떨리는 순간입니다. 아, 떨려요. 자, 과연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곧 6시가 다 돼가요.